그거는 다져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을 떠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만 할, 들어가야 할 땅이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고 또 힘써 개척해야 할 땅이고 축복된 삶을 누려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확신과 열의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이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땅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형편따라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의지와 담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피와 땀과 눈물로 수고해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수고 없이 얻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경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자녀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나약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삶은 완전한 제품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도전 또 집념을 통해서 신앙의 그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넉넉히 먹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피 흘리지 않고 위협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값 있는 일이 성취된 적이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대업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피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눈물은 진심의 상징입니다. 땀은 노력의 상징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은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전력 투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용기와 정성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뜻이 간절하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공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승리에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전8기의 눈물 나는 노력 끝에 성공과 영광이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에 한국에서 그 원투 홍수환 선수의 그 사전오기의 신화를 우리가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 당시 원투 선수는 배가 고파서 헝그리 복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그 복서는 때리고 맞는 것이 직업입니다. 내가 남을 때릴 때 나는 맞지 아니하고 때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도둑놈심보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세 대 때리면 나는 두 번은 맞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 더번에서 홍수환 선수가 그 당시 그 상대 선수 누구요? 가라스키야. 예. 그 선수하고 권투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막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졌구나.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떨어져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야, 이건 뭐 분하거나 진 것이구나. 그런데 사전 5기에 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번 쓰러졌지만은 다섯 번 일어나가지고 그 선수를 때려서 KO로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홍수환 선수가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이렇게 7전 8기에 눈물 나는 노력, 그것이 그 선수에게 영광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기자가 뉴턴을 찾아와서, 아 선생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뭐 그 이상할 것도 없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만 보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원리를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나는 늘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네. 골몰하게, 아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까? 아주 골몰하게 생각한 끝에 만유 인력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게으른 부인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영감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요. 자나깨나 그것을 골똘히 생각할 때 광명의 빛이 솟고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결코 기적이 없습니다. 요행도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민족은 반드시 흥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참 경제를 얘기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하고 못 살던 그 시절에 서독에 돈으로 팔려간 광부들과 간호원들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그 험한 그 불 속에서 석탄을 캐내는 광부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봐야겠다. 그래서 중화 공업 발전을 시키고 포항에 제철 공장을 세우고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세계적으로 8대 경제대국, 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한국 민족의 자존심 아주 프라우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이 울려 펴주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됐어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최초의,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메마른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때 의욕이 넘칩니다. 최고봉을 정복하려는 등반대의 도전과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을 깨려고 하는 선수와 그 열정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세상이 결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